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6월 1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멋지게 상한가 두 방 때려내면서 선전을 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상한가 두 방이 또 나왔죠. 잭팟이 또 터졌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까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전국의 각 마장에서 하이파이브를 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오늘 일요 경마까지도 3연타로 싹쓸이 하면서 한번 끝낼 수 있도록, 뭐 볼링 칠 때 터키라 그러죠. 스트라이크 3번, 야구에서는 삼진 아웃이고, 멋지게 한번 때려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적중 경주는 5개밖에 없었는데,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두 방이 나왔습니다. A급 승부 하나, 메인 승부 하나에서 상한가가 터졌어요. 오늘 1경주부터 기분 좋게 한방 트라이 들어갔죠. 대길이 팔렸던 6번마 럭키파워를 꺾고, 3번마 프리오사, 5번마 두손 클래식, 쌍복식 완짱 단통성으로 한방 시야를 조졌습니다. 대길이 꺾고 6.9배짜리 완짱. 자, 그 다음 오늘 첫번째 승부처가 2경주였죠. 과천 2경주. 1경주 먹은 것 같고, 2경주의 연타로. 이게 2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대가리가 맞냐, 제가 어제 징검다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금이 4천만원짜리 넘는 신마 게임인데, 전부 다 너도나도 들이대는 게임이라 그랬죠. 자, 2번 나올 스나이퍼에 뭐 6번 원평타운, 7번 자이언트 펀치, 그 다음에 4번 글로벌 파워 이런 거 팔렸는데, 느닷없이 조철에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날라갔죠. 1번 한강 에이스였습니다. 박태정 기수 능검대 꽉 잡고 탐색정으로 숨겨놨던 1번 한강 에이스를 정확하게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를 놓고, 백판이었죠. 백판 3번마 월드킹맨 김용근이 1번 3번 78.0배입니다. 상승식 복승식도 48.4배, 쌍복식 80배 50배 배당으로 시원하게 갖다 때렸고, 거기에 7번 자이언트 펀치까지 붙으면서 3복승도 63.8배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메인 승부 A급 승부가 1-3차기 두세 번 나와갖고 좀 열이 받았었는데,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였죠. 6번마 은혜충만 놓고 찍어먹게 들어간다. 3번마 퀸 오브 베스트, 대길이 팔렸던 8번마 KN 프렌즈가 공백도 있고 상태가 딜딜하다, 완전히 꺾어냈죠. 18.9배, 복승식은 6.6배. 자,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상한가, 기가 막힌 상한가가 또 한 방 잭팟이 터졌습니다. 제주 마지막 7경주 메인 승부에서 혼전이다. 완전히 혼전인데, 어떤 놈을 대가리 놓을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자, 조철의 쌍복 대가리 정확했죠. 2번마 사상 최강이었습니다. 2번마 사상 최강. 자, 팔리는 놈들 싹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조철이 완짱으로 갖다 붙여 때려먹은 또 하나 백판, 10번마 불멸의 태양이었죠. 안득수 기수가 그전 6경주에서 최고 연주 갖고 대가리 팔리면서 어영부영 부러졌고, 자, 요번에 안득수를 노려야 된다. 백판인데 외곽에서 선취 무빙으로 날라온다. 자, 기가 막히게 한탕 갖다 꽂았죠. 쌍복식 3, 2번, 10번 메인 한방
54.6배짜리 한방 장난 아니었죠. 우리 팬 여러분들 조철한테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고 막건 구매하신 것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주 7경주 메인 상한가 한방 먹고 바로 연타로 과천 8경주 입가심. 요것도 약간 혼전이었어요. 9번마 장산 레이저에 그래도 2번마 드림 놓고 완짱이다. 장복식 9번 2번, 9번 2번 8.8배짜리 한방. 복승식은 한 8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8경주 한방까지. 자,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까지 대승을 거뒀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일요 경마도 조철이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일요 경마도 마무리 시원하게 한탕 하시자고요. 오늘 경마가 끝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내일 거 입금해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역시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아침에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조철 좀 봐주십시오. 우리 운영자들 자꾸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입금하시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일 경마하실 분들. 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9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아, 오늘 저 승부처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군요. 자, 아무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상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방송 왜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과천 24691, 24691, 부산은 2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첫 번째 승부처 국산 육군 1200입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승부처가 아마 하나인가 두 개 빼고 다 달라박스입니다. 그만큼 대가리 팔리는 마피를 의심하는 경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은 일부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배당이 없는 거는 찍어먹기 승부를 주로 하는데, 배당이 나올 때는 얄짤 없죠. 백판이라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조철의 눈깔에 걸리고 조철이 공부하면서 잡아낸 놈들은 과감하게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닥을 치고 꼴등할 때도 있지만, 자, 그런 마필들이 붙어서 들어오거나 달러박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아마 종철의 얼굴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 이 새끼가 좀 공부 좀 했구나.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달려보시자고. 자, 요거 2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6번마 MJ타임입니다.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5월 15일 2경주에서 이게 3번마 미르파워한테 결국은 따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날 5월 15일 날 미르파워하고 MJ타임이 같이 붙었는데, MJ타임이 앞에 붙어갖고 가다가 직선에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4월 그 전정경주에 정정희 기수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도 또 팔렸죠. 그런데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번에도 선행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안쪽에 마필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7번 마 연이사랑. 자, 이것도 빠른 마필인데, 안팎에서 압박하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6번 마 MJ타임. 조상범이가 인기 1위 팔리는 그림도 별로 마음에 들질 않죠. 자, 요거 6번 마 MJ타임.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가 한놈딱 숨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꼭 잡고 탐색성 경주로 간을 보고 있었던 한 마리. 자, 고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고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6번 마 MJ타임 요거 부러지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깔끔하게 또 적중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첫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야, 요것도 재밌는 경주입니다. 아, 요거 4경주 오늘 메인 승부인데, 예측권 20장 한 방. 시원하게 때리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힌트를 좀 놨죠.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던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기승기수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마필한테 좀 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놈, 조금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떤 놈인지 대본에 나올 건데요.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도 잘 시켜놓고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방에서 직전 경주에 노리고 한번 때렸었는데, 기승기수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못했던 달라박 산놈, 고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대번 4경주는 자, 일단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뭡니까? 이 10번마 스카이 퓨처죠. 10번마 스카이 퓨처. 자, 이번에는 안 되겠는지 김태희 기수의 3km 감량을 택했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외곽, 모래를 피해서 외곽 전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외곽으로 자꾸 기대요. 외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10번 마, 스카이 퓨처. 저는 능검 지정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또다시 외곽 게이트인데, 이거 까딱하다가 김태희 기수가 열심히 타고 잘 타지만 신인 기수치고, 이게 외곽으로 갑자기 물먹으러 가면 깝깝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데뷔 3전차인데요. 직전 경주 승군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될 것이다. 10번 마 스카이 퓨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4경주 1200m. 자, 10번 마 스카이 퓨처를 때려잡으러 갈 직전 경주에 꼬였던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로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등짝에 올라탄 기수가 아주 직조로 칼을 박박 갈아놓고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자, 4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뭐, 10번 마 스카이 퓨처는 뒤로 돌려놓고요.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육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육군 안말들 경주입니다. 안말들. 뭐 5군 중위권 정도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5번마 코스모입니다. 5번마 코스모. 자, 이 코스모를 한번 보시죠. 자, 이번 육경주에 뭐 장철 기수가 타고 2착 대가리 2착 3연속 입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코스모, 대가리가 팔리는 코스모가 불안한가? 뭐 길게 설명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냥 요 위에다 올렸던 껍데기 벗겼다. 껍데기 벗겼다는 게 뭔지 아시죠? 궁디 터지게 이빨 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나올 거는 없는 것 같다. 장철 기수가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늘었고, 자, 이 5번마 코스모 선행형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외곽 2선에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습니다. 그전 경주는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죠. 최근까지 전부 편한 전개로 일관을 했었는데, 자, 요번에는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장철 기수, 뭐, 5번마 코스모. 완전히 꺾어낼 수는 없지만, 대가리로 팔리는 코스모는 별로 무섭지를 않다. 덕분에 우리는 배당을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육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코스모. 자, 요거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장철 기수 인기 대가리 팔리고 욕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다 이마필은 교돌이 좀 있어가지고, 교돌이 뭔지 아시죠? 뛰면서 이 발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고 나면 좀 퉁퉁 붓고 그래요. 뭐 며칠 쉬면 낫는데. 암튼, 그런 교돌이 좀 있는 마필이고, 5번마 코스모, 요번에 선행을 못 받으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인기 대가리. 외곽에 7번 해피삭스, 뭐 8번 더 페이버릿, 10번 고저 서브, 이런 거다 빠르잖아요. 자, 요거 5번마 코스모를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아주 직선에서 썰매 타고 날아올 겁니다. 썰매 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철이 추임마가 멋지게 날아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썰매 타고 날아온다.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이 썰매 타고 날라오면서, 자, 5번마 코스모는 시원하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예상을 하면서,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구경주와 마지막 11경주인데요. 자, 먼저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메인 승부.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그레이캣입니다. 10번마 그레이캣. 그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러 갑니다. 자, 10번마 그레이캣. 어디 갔나. 뭐 상대도 만만하고요. 문세영 기수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지만은 상대가 편성이 만만하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 늦발했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역시나 문세영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늦발하면서도 불구하고 문세영이답게 서두르지 않고 마피를 믿고 구미권에서 추입으로 날라왔던 10번 마 그레이텟입니다.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이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죠.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뭐 1번 마 퀵클리 런을 비롯해 가지고 3번 부스터 로켓, 4번 흥드림, 5번 퀵 실버 키튼, 그다음에 6번 문학 태핏. 요거 아주 지진나는 놈이죠. 3착만 3번입니다. 요번에 또 팔리는데요. 조철이 이거 2번 죽었습니다. 2번. 6번마 문학 태핏.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 자, 9번마 더블 블랙도 상승세죠. 더블 블랙도 상승세입니다. 자, 이거 10번마 그레이 캣을 놓고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요런 마필들 중에서 꺼클놈들이 한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야, 요거는 인기마 두세 마리 꺾으면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가 짭짤하겠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요번 구경주, 오랜만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중에서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10번 마 그레이캣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찍히면 또 상한가죠. 짭짤한 중배당으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7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구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달러박스도 좋지만 대가리가 있는 경주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찍어먹기 들어가는 것도 승부가 재밌죠.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또한번 문세영 기수입니다. 바로 5번 마 황금 럭키인데요.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요거 발벤이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메인 승부로. 쌍승식은 뒤집혔지만, 8번, 9번, 그때 한 복승식 한 20배, 한 17.6배 나왔네요. 자, 메인 승부로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황금 럭키. 다시 한번, 선입전개, 문세영 기수. 뭐, 부담 중량도 오히려 1kg가 빠졌어요. 자, 5번마 황금 럭키는 대가리다. 황금 럭키는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권에 딱두방 보이네요. 딱두 방. 상태가, 컨디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한 놈. 거기다가 직전 경주에 좀 꼬였던 한 놈. 요렇게 딱두방 보이고요. 자, 불안한 인기마도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5번마 황금 럭키 놓고, 그 정도면 정리가 됐죠. 메인 한방 때려볼 만합니다. 불안한 인기만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리해갔고요. 여러분들께 돈지락이 딱 좋은 배당으로, 짭짤한 배당과 짭짤한 환수, 구멍수 압축해가지고, 마지막 과천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5-3마리 짓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승부처 2, 4, 6, 9, 11. 2, 4, 6, 9, 11.
5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은 부산 경마. 오늘 또 재밌죠. 부산 경마가 금요일, 부산 경마는 아주 죽여줬죠. 환수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고요. 그것도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역시나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드렸었는데, 자, 오늘 일요일 부산 경마도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방송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조철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더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그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거죠. 뭐, 그거 누른다고 조철한테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조철한테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부산 경마. 아, 목이 또 슬슬 갈라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점만 짚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국산 육군 1300. 별종 A형인데요. 자, 요거 부산 이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부터 말씀드린 마필이 또 나왔죠. 지금 대가리가 뭡니까? 6번 마이 골든 스위트가 팔립니다. 골든 스위트. 9번 착승권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유연명이 탔고, 선행 가는 조건으로 이게 팔리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마주 중에 하나, 이 말구유 마주. 말구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조합마주라 그랬습니다. 조합마주. 마주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말을 사고 관리를 하는, 그 중에 말구유의 대표 되시는 분하고 조철하고 상당히 안면이 좀, 친분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도 신의 손이라든지, 이거 팬텀퀸이라든지, 팬텀퀸을 측정 경주도 뭐 복병이니 뭐니 좀 팔렸죠.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직전 경주에 꺾고 갔는데 들어올 뻔했죠. 직선에서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과연 함우선 마방하고 이 말구유 마주하고 이 4번마 팬텀퀸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요 녹음 들어오기 바로 전에 좀 통화 좀 하고 모든 내용을 싹 접수를 했기 때문에 부산 이경주에 A급 승부로 정했습니다. 야, 말구유 조합 마주의 승부 4번마 팬텀퀸 직전 경주 백판이었죠. 자, 과연 권오찬이 마이너스 4kg인데 권오찬이 꼬막이 수가지고 승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자빠이 된다 그래도 때리기가 좋고, 이빠이라 그러면 대가리 놓는 거고, 그죠? 제가 요거는 내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내일 현장에서 4번마 팬텀퀸 어떡할래? 자, 조철이 대가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으려 그랬는데, 뒤에 5경주 6경주가 배당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경주 6경주 두 개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최대 승부처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인기 1위가 불안합니다. 1번 게이트 잡았다고 좋아하는, 자, 1번 마, 천년의 약속. 아마 내일, 현장에서 4조 임금만인에서 바람 쫙 불면서 이빨 팔릴 겁니다. 뭐, 부담 중량도 내려갔고, 경주 기록상 1분 26초, 1분 27초 때문 괜찮고, 1번 게이트고. 하지만, 이마필은 제가 볼때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습니다. 출발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끈끈하게 돌아갈 때 성적이 좋았던 그런 마필이지,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쏘고 이러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전 경주도 인기 3위 얼레벌레 팔렸다가 3착 됐고, 그죠?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때려보자. 신인 기수를 불러놨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한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강주 기수가 요 3월달 경주에 감량 이점으로 대가리 한번 쳤죠. 그 다음에 조인권이가 두번 탔는데 두번다 깨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서강주 기수를 불러왔는데, 자, 1번 마, 천년의 약속.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요거는 잘해야 바치기다. 요거는 잘해야 바치기. 안 그러면 현장에서 뭐 완전히 꺾고 나갈 수도 있고, 배당에 따라서요. 자, 1번 마 천년의 약속이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 박스 한 놈. 무조건 와 있다. 다리 하나 이러고 걸쳐 있습니다, 한 놈은. 자, 거기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으로,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최대승 붙여, 메인승 붙여 한방 때릴 테니까, 1번 마 천년의 약속이 포인트죠. 자, 인기 1위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는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메인 승부 벤츠한대 때리러 가겠습니다. 요번 6경주는요, 역시나 대가리가 1번마 역전명수, 1번마 역전명수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동영이가 타고도 들어왔었던 인기 백판이었죠, 이때. 투혼의 반석의 역전명수. 999를 터트리고 들어왔었는데. 당연히 직전 경주 대끼리가 팔렸어요. 역시나 김동영이답게 부러졌죠. 이번에 다실바 기수로 완장을 바꿔놨기 때문에 대가리가 또 팔린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붙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2경주, 5경주, 이게 6경주죠? 6경주. 자, 역전명수입니다. 여기서 999를 때리고 들어왔는데, 직전에 김동영 기수가요, 완전히 이거는 어깨 힘 빼고 가는 대로 그냥 후미권에 쭉 덜레덜레 가다가 직선에서 앞에 말들이 선 쓰니까 날라 들어왔던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어요. 인기 백판짜리가 들어오니까 다음번에 팔렸어요. 자, 동영이가 이번에는 좀 서두르죠. 직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들어왔는데 요번엔 인기마야. 앞에 갖다 붙이려고 서둘러요. 한타가 부족합니다. 자, 다실바 기수도 꾹 참고 타는 그런 기수는 아니죠. 이 1번마 역전명수가 제가 볼 때는 1800힘 빼고 꾹 잡고 타야 되는 마필인데, 다실바 기수도 참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 요거 조금 서두르면 또 부러질 수도 있겠다.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1번마 역전명수. 자, 역전명수를 제가 왜 불안하게 보고 약하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상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죠? 불안하든지 꺾든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죠. 조철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아, 조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철이 무슨 신도 아니고, 조철의 눈하고, 여러분의 눈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철이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항상 경마일에는 전화 말고 문자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하는 중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1번마 역전명수에 대해서 불안한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조철의 대가리가 적정거리 1800에 이놈이 대가리 꽂는다. 그놈을 달러 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1번마 역전명수는 뒤로 돌려가지고 중배당 한 방으로 갖다 셸이 조집니다. 1번 역전명수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를 노리는, 자, 부산 육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부산 경마 두 번째 상한가를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6월 19일 일요 경마, 부산 경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거 보신 분들은, 아, 내일 조철이하고 또 경마 하실 분들은 이거 끝나자마자 좀 바로바로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들 신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수를 하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침에 넣는 분들은 아침에 두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목 터지게 말씀을 드려도 꼭 10분 전, 5분 전에 넣는 분들 꼭 그분들이에요, 보면은. 이 성함들 보면은.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과천 2469 열하나, 2469 열하나,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19일 일요 경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또 현장에서 씩씩한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